모두를 놀라게 한 다리의 비밀. 새끼가 있네. 카메라에 잡힌 것은 바로 아이고 꼬물꼬물 귀여운 새끼들. 아하, 그랬다. 다리는 이 바이트맨 새끼를 낳았고 젖을 먹이기 위해 수시로 이 바이트맨을 들락거렸던 것. 그리고 새끼들에게 충분히 젖을 먹이기 위해 온 동네를 돌며 부족한 영양까지 보충했던 것이다. 자, 다리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에 조용하던 어촌 마을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다리 올리고 젖 먹이려고 다리 올리잖아. 아이고 다리연 녀석, 순식간에 삼척 인기 스타가 됐다. 눈 떴어. 지가 안전한 곳을 찾았는가 봐요. 새끼 보호하려고 자기 보금자리에서 낳아야 되는데 바이트맨에서 낳았으니까 마음이 찡하지. 그날 오후 다리의 출산 소식을 접한 아주머니 매우 분주해졌다. 아이고 큼직큼직하게 고기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챙겨줬으면 좋은데 내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지금 국 끓이고 있잖아요. 미안해서. 아하, 다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아주머니 표 쇠고기 목국. 거기에 밥까지 담아내면 자, 영양 만점 산후조리용 특식 완성! 다리야! 아주머니의 부름에 쏜살같이 바이틈에서 몸을 빼내는 녀석. 그러더니 오, 냉큼 아주머니를 향해 달려온다. 어우,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예요. 어우, 쇠고기 묵국이네. 많이 먹고 새끼 더 줘라. 네, 아우 역시 그냥 엄마 앞에 쇠고기 묵국이 최고라니까 가만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꺼내서 집에서 엄마가 집에서 키워야지. 불안하죠. 혹시 야생동물이 와서 밤사이에 또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요새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그렇다. 점점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다리와 새끼들을 이 바위 틈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는 일. 일단 구조하기로 했다. 먼저 구조 전 새끼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는데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녀석들 모두 바위 틈 구석으로 숨어버렸다. 바위 틈 넓어서 구조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있는 큰 바위를 좀 걷어내고. 일단 원활한 구조를 위해 다리부터 격리. 그리고 쌓여있는 큰 바위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빼내며 작업을 이어갔는데 과연 새끼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 자, 이제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됐다. 누와. 뜰채를 바위 틈새로 집어넣자 아이고야, 한 마리 나왔다. 드디어 새끼들 중 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고, 맛있겠다. 생각보다 크고 토실한 새끼들의 모습에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미소가 끊이질 않는데. 안놉이다. 어우, 이거 좀 놔주세요. 안에 남아있을 다른 녀석들을 꺼내기 위해 구조는 계속됐다. 한 마리씩 차근히 구조되는 녀석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태어나 처음 보는 햇빛이 눈이 부신지 하나같이 어안이 벙벙한 모습. 어머니야,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녀석만 남았는데 꺼내기가 만만치 않은 걸 보니 제법 몸집이 큰 모양. 어이구 어이구, 나온다 나온다. 그때 모습을 드러낸 이 녀석. 아이고, 토실토실하네. 토실토실해. 달인의 집 복 터졌다. 복 터졌어. 아이고,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예쁠까? 저기요, 근데 우리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여기. 새끼들이 나왔다는 소식이 한 걸음에 달려온 다리. 아이고. 어디,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지금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요. 저기 얘들아, 혹시 안 나온 애 없지? 조실하다, 아주. 다리가 잘 키웠네. 아유, 엄마 노릇 제대로 한 녀석. 기특해도 너무 기특하다. 집에 너무 안 들어와서 다리. 걱정하게 만들었던 다리. 다리. 하지만 이젠 말 안 해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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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잘도 들어간다. 다리. 집에 이렇게 잘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요 귀여운 새끼들 때문 아니겠어요? 저쪽 다리 빨리 저쪽. 그동안 바위 틈에서 자란 녀석들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한 마리씩 꼼꼼히 진찰을 해보는데
어때요? 건강한가요? 벌써 이가 났네.